기억나시나요? 에어컨을 지금 틀었는데 땀이 계속 아까 진짜 한 1시간 정도 이러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아 예. 그냥 편하게 저랑 대화하신다 생각하시면 자기소개합니다. 완주군에 살고 있는 전채빈이라고 합니다. 지원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뭐 보거나 그런 건 없는데 친정 엄마가 이제 동생이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보러 다니셨는데 갈 때마다 그냥 잘 그냥 괜찮네 그렇게 하고 별다른 뭐 조심해야 된다거나 뭐 기본적으로 차 조심 물 조심 그거 외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가 마음먹고 신청한 거는 그 전부터 제가 꿈은 자주 꾸고 한 번씩 이게 꾸면 잘 맞추고 뭔가가 꼭 그렇게 일어나고 남들이 들으면 이상할 정도로 뭐 꿈에 저승사자를 본다거나 아니면 누가 다쳤는데 말하면 그게 맞다거나 조심하라고 하면 제가 원래는 여기 완주 사람이 아니고 전라도 광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주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여기 이사 온 첫 해에 제가 꿈을 꾼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꿈이냐면 제가 꿈에서 할머니한테 꿈에 갔는데 산 배경으로 해서 길다란 담이 이렇게 돌담 기와 있잖아요. 옛날 기와집 우리 이름 기와집 이렇게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할머니 한 분이 하얀 한복을 입고 쪽모를 하고 저한테 왜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너 갖고 싶은 거 없냐고 그랬으니까 아무 없는데 너 그러면 내가 줄 게 있다고 너 방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 꿈은 잊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꿈을 꾸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어디 산을 이렇게 막 안개 끼고 막 이런 데서 가서 네 거니까 가지고 오라고 할머니가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몇 분 이렇게 젖어보는데 어떤 산 이렇게 비탈진 곳에 거기 땅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봤어요. 근데 거기에 방울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방울 들고 할머니 나 여기 있다고 찾았다고 하니까 씩 웃고 없어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서너 달 있다가 또 연관된 게 꿈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거든요. 객사하셨는데 꿈에 뭘 해주신대요. 무덤에서 그 이제 사람들 막 해서 뭐를 할머니가 좋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참석을 했는데 그 막 북치고 깨물어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와 재밌겠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 막 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부채랑 너가 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 신나지? 네. 네가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길래 그럼 저 놀아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엄청 뛰고 놀고 신나서 막 애들처럼 그렇게 놀고 깼는데 3일을 너무 온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막 뛴 것처럼. 그런 꿈을 계속 연달아서 꾸고 그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꿈에 귀신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행을 애기 아빠 친구랑 이제 아는 동생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한번 갔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그냥 고속도로 타고 쭉 오면 되는데 내비가 갑자기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른 톨게이트 쪽 여기는 아닌가? 다른 길인가? 그래서 내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어디 산길로 막 이렇게 가면서 근데 뭔가를 또 본 거예요. 현실에서 잠을 자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형상이 검은 형상이 딱 보이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딱 지나쳐서 그리고 입을 하고 입을 다물고 또 한 5분을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뭐지? 나 잠을 안 자는데 내가 졸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고속도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다시 내비를 다른 핸드폰으로 막 찾아서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애기 아빠가 뒷좌석에 있었는데 아무리 산속이고 도로여도
이게 룸밀러로 보면 사람이 보이잖아요. 뭐 어디 쫙 끝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근데 애기 아빠 친구는 보이는데 애기 아빠가 그냥 까맣게 그냥 아예 형체가 안 보이는 거야. 뭔가 내 눈을 가린 것처럼. 어? 뭐지? 그때도 약간 기분이 묘했어요. 그러더니 어, 잘못 봤나? 다시 봐야지. 딱 봤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느낌에 그냥 제 느낌에 그냥 지극히 제 느낌에 아 엄마네 너무 신랑 건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에 집에를 어찌어찌해서 왔는데 집에를 바로 오기 싫으니까 다른 전주 시내를 몇 바퀴 돌고 이제 날이 새서 집에로 왔어요. 왔는데 되게 기분이 찝찝해서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는데 엄마 지인이 스님이시거든요. 거기를 갔어요. 진짜 태어나서 제 돈 주고 제가 제 발로 아 거기 가면 내가 속 시원히 뭔가를 듣겠구나 한 느낌에 새벽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스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들구만 이러는 거야. 친정 엄마 때문에. 그래서 왜? 왜요? 너 말해봐 왜 왔어? 그러는 거야. 이 말만 해서 이렇게 돼서 꿈도 이런 꿈을 꾸고 최근에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뭔가가 보이고 몸으로 확 와닿아서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울컥해서 울다가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그냥 누군가를 보면 말은 안 튀어나오는데 아 속으로 그냥 아 쟤는 저거 하면 안 되겠는데 어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그런 현상이 늘어났다고 했더니 엄마가 안 하니까 니네 뭐 조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풀어놓으시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하면 너 내년에 못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좀 충격이었던 게 네가 계속 무시를 하면 네가 나 몰라라 그렇게 냅둬 버리면 너는 이제 아들도 건들 거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삐죽 섰죠. 아 내가 뭘 모르고 그거나 아 이제 좀 내가 아 이런 느낌인가 뭐지 그러게 우구심을 갖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아니나 다를까 꿈에 애기 방 이방이 딱 나오더니 책상 밑에 진짜 그건 귀신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다섯 명의 그림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책상 밑에 앉아있고 저희 아들은 이렇게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그 그림자들이 키키키키 대고 막 신나가지고 야 막 야 쟤 건드려 막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 수근수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줄 수는 없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때 신기하게 스님 한복 회색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고 머리는 스님처럼 돼 있고 목에 큰 염주를 걸고 신발은 그 가죽 고무신 옛날에 그런 거를 신고 신발도 안 보고 그냥 갑자기 톡톡 들어오시더니 가운데 애기 옆에 탁 앉아요. 앉으시더니 근데 뭐야 그러면서 막 이제 너 나가 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귀신들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넌 이제 여기서 꺼지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호통을 치시고 하더니 갑자기 아 어쩌고저쩌고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딱 나오시더니 이제 됐다 난 간다 그러고 가고 쟤가 아니고 아들이다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다 그러겠지만 내가 맡고 싶은 마음 애기 아빠도 아니고 다 아니 내가 그냥 짊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그거예요. 방금도 말했다시피 나만 그냥 내가 다 짊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며칠째 여기가 얹힌 것처럼 먹어서 소화도 안 되고 먹을 수가 없어.
왜 아픈지 안 아파? 얼쑤지 말고 일로 와요. 평생 그러고 사니까 그냥 그리려니 하고 살지. 네. 꿈을 꾸다 그리려니. 네. 딴 사람하고 조금 다르고 촉이 빠른가 보다. 내가 네. 좀 예민한가 보다. 그러고 살았어요. 괜찮겠어? 아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심각해지니까? 네. 자꾸 심해지니까. 네. 재단지는 알지? 선생님한테 지금 방금 처음 들었고요. 그 아까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번 들었어요. 그 전엔 몰랐어요. 그냥 예민하다. 그렇게만. 그치. 니고 집도 세니까, 니 촉이 빠르니까 굳이 잠보러 갈 필요도 없고, 그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생각을 하고. 네. 내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딱 살았어요. 남들도 그렇게 살겠지 하고. 그럼 무던히 사는 거야. 다 나같이 살겠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몸 아프고 그게 오래 지속되고 꿈도 많이 꾸게 되고. 네. 현실적으로도 자꾸 뭔가에 막히는 것 같고. 네. 이런 게 자꾸 겹쳐지니까 조금 알아볼까 하는 정도지. 아쉬운 게 뭐 있냐 지금? 아쉬운 건 아니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때가 됐나? 그냥 그런 생각이 자주 스치죠. 그걸로 안 되겠는데. 앉아서 얘기할까? 예. 그게 뭐냐면 어차피 엄마가 계시니까 어린 너한테 엄마도 모르는 거야. 너한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가 워낙 촉 빠르고 꿈이 빠르고 사실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걸 안 줘도 네가 스스로 피해갈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있었어요. 궁금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어쨌든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꿈을 주면 좋다 나쁘다는 알잖아. 네. 그럼 네가 알아서 조심하고. 그게 조금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굳이 네가 신 얘기를 들을 이유도 뭘 해야 된다는 상황은 아니었지 그동안은. 근데 너나 신랑이나 똑같지 사주가. 근데 네가 지금은 네가 제자야 라고 해도 네가 굳이 신을 받을 만큼 간절함은 안 보여. 그냥 제가 짊어지고 싶은 마음은 커요. 그렇지,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지. 네, 그냥 그게 네가 뭔데 신을 짊어져. 아니 신을 짊어진다는 게 아니라 제 자식이나 신랑이나 부모나 제 주위가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편했으면 좋겠다. 그냥 안 믿는 건 아니고 신이라는 그게 누군가 어르신이 있다면 저한테 짊어지게 도와달라. 그거 그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하겠다. 그 마음은 올해 들어서 확 이게 올라왔어요. 그 마음은 있어요. 내가 다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네. 제가 다 안고 가겠으니 네. 저한테 다 오세요. 잘 해주세요. 그냥 그거예요. 딱 그 느낌이. 그게 신이 주는 느낌이고 그 전에는 너도 모르고 그지? 왜 몰랐어? 엄마도 잘 모르고 신선은 보호로 다닐 수 있겠지만 엄마도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던 거고. 그죠. 근데 엄마도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어서 보면은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건 있어요. 여잔데 남자처럼 억세게 지금도 그래. 근데 제가 딱 점점 그러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 근데 네가 제자는 분명하고 네. 신랑도 아빠도 그렇지만 제자에서 다 부당을 하는 건 아니야. 네, 그렇지. 근데 어떤 강씨 집에 어떤 신명이 있고 어떤 조상이 계셔서 우리를 이때까지 지켜주고 도와줬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 신랑도 편하고 네. 명 길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 아들도 앞으로 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원하는 바 이러고 살 수 있을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야.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미성년자 되기까지는 미성년자 때는 신에서 어쨌든 이 아들 키우기 위해서 대주 쪽으로도 주고 너한테도 주고 먹고 살게끔 돈도 주고 막아도 보고 사랑사랑 바람은 줬지만 성인이잖아. 너는 버틸 수 있어. 솔직히 신랑도 사주가 너무 좋으니까
웬만한 일은 본인은 버텨. 내가 아들이 못 버텨. 그런 거 같더라고요. 좀 뭐 있으면 얼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죠. 너 오늘 뭔 일 있었냐? 아니 그냥 막 냅둬. 그럼 혼자 방에 있다가 나오는데 혼자 풀더라고요. 그냥 가서 땀 흘리고 운동을 푼다거나 뭔가 느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겠어요. 맞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게. 네. 그래서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남들이 느끼지 못한 걸 너는 느끼게 돼. 네. 점점 심해져. 근데 그게 우리가 꼭 사람은 뭐 정을 치듯이 꼭 정을 친다고 네가 생각은 안 하지만 너도 모르게 툭툭 말이 나올 때도 생기고. 그러니까 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너한테 있다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살았어. 그게 꿈이든 직감이든 네 촉이든 식구들한테든 남이든. 근데 그게 어느 시기가 지금 다 와가니까 네가 뭔가를 알고 이제 판단 내어서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아들이 치거나 식구가 칠 일이 생기니까 신이 바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네 눈으로 확인을 하든 네가 겪지 않으면 네가 지도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제가 고집 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자기 자신을 몰라. 그게 고집이 세서 나를 안 듣는다 이게 아니고 네가 의지가 이걸 해야 된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세서라도 만들어내고 하고 살고. 그건 있었어요. 집념이라는 게 있잖아. 의지라는 게 그렇지. 그걸 그래. 얘기하면 그러니 남의 말 안 듣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듣는 척 하지 마. 알겠어 하고 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거 있어. 그런 걸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왔지만 그 기운이 지금은 많이 약해져 있거든. 그래서 네 촉이나 직감이 툭툭 뱉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을 연결할 수 있는 기운이 너무 약해. 그래서 오늘은 강씨가 전시명당에 어떤 신이 와서 너보고 뭘 하자 하시는지, 네가 제자가 되어 무당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될지 아니면 업으로 해서 많이 위하고 살아야 될지, 그지? 이 판단이 나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조상도 계실 거고, 그러면 그 조상들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한테 바람도 주고 아프게도 해보고 어릴 때부터 워낙 치고 사니까 너는 그냥 그게 좀 무뎌졌다? 그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으니까 한동안 그런 걸 모르고 또 살다가. 그게 그렇죠. 선생님 말이 딱 맞는 게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제정신인가 했다가 애기 아빠를 만나고 나서 왠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또 이게 딱 지금 내년이 49이거든요. 39 때 잠깐 그래서 여기 살면서 여기 이 완주라는 데를 이사 와서 한 8년, 한 7년 그러면 잠잠했어요. 그냥 뭐 돈 때문에 일이 막히면 어떻게든 나오겠지. 내가 머리 굴릴게. 내가 머리 터져도 내가 만들게. 이렇게 해서 하면 방법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방법이 생기고 진짜 1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또 어떻게 애기 학교 보내고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그래 나 잘하고 있어. 그냥 그런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돈이 막 많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숨 쉬고 살라고 하는데 이제 제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짜 여기에 진짜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돌덩이를 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깨를 펼 수가 없어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내 맘대로 말 안 들어. 안 듣지. 네 원하는 걸 다 줬잖아. 어릴 때부터. 그게 엄마의 책임도 있겠지. 엄마가 몰랐으니까. 그지? 어느 엄마가 내 딸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할 수 있겠어? 근데 한 번도 제가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치 모르지 네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그냥 몸이 아프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도 뭔 일 있으면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이제 워낙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그랬는데 너무 답답해.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잘했다. 이미 네가 태종신명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지된 제자인데 무슨 인득이 있으며 무슨 부모도 형제덕이 있어. 근데 그래도 표현 안 하고 씩씩하게 네 스스로 괜찮을 거야. 그지? 괜찮을 거야.
이 고민만 지나고 이 바람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네 스스로 계속 하고 여기까지 살았잖아. 잘했어. 왜 울어? 아니 처음 들어봤어. 엄마도 저한테 얘기 안 했어. 엄마랑 자꾸 만나면 부딪히거든요. 그거는 엄마의 직성과 네 직성이 같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혼자 그걸 안간힘 쓰고 표현 못하고 살다가 오늘 다 터뜨리고 서러웠던 거든 아팠던 거든 네가 진심으로 아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친구 치고 가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한 번 네가 아파봤잖아 힘들어봤잖아 고됐잖아 그럼 내 자신한테만큼은 내 신랑한테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자 네가 이런 마음이잖아 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살는데 대신 이제 어떤 신이 네가 제자는 분명해 알아가야지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야 니를 이렇게 안 아프게 하면 너는 외면하고 몰라서 그렇다는 핑계로 그냥 또 살 거니까 또 돈을 좀 살 거니까 사고가 나는 걸 네가 막을 수 있겠어 우아는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폭풍 전야처럼 계속 오다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해되지? 네 그걸 한번 찾아보자 하고 살았던 거 오늘 판단 한번 내어보자 그래서 저 자손을 지켜보자 하는 장성이 분명하니 지금부터 차례차례 풀어가겠습니다 Yeah.
정신은 있어. 일어나. 정신 차려. 일어나. 재민아. 네 정신 없는 거 아니지? 네 몸이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지금부터 쌤 옷 신고 풀어야 돼. 이래 있다가 너 진짜 급살 맞아. 알았지? 가자. 니한테 10만 있는 것 같아? 들어! 10만 있는 것 같아? 조상은 없고 귀신은 없어? 니가 신이 된 지가 언젠데? 이 몸에 와서 전지승이 나는 전신이죠. 네. 이 몸주에 와서 신이냐? 이날 이때까지 갖고 놀았는데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지금 정신 차려라 재빈아. 뭐라고? 발이 무거워도 들어. 신은 이게 무겁지 않다. 귀신이니까 무거운 거야. 발도 무거워. 이거 견뎌내야 아들을 살려. 이 정도 해가지고 아들을 못 지킬 거야? 발은 들어. 내리면 너는 죽어. 알았지? 그럼 이 싸움에 네 몸에서 5장의 6천 마디 반은 신에서 지키고 반은 허주들이 왕래를 했겠지? 조상도 오면서 살수가 다 끼어있다. 예. 예.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 신이 이겨야 네가 살아. 너희 가정은 지켜. 예. 근데 여기서 아프다고, 힘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뺏겨주고 자꾸 뺏겨줄 테니까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래. 저기 뒤로 돌아봐. 옷이 있지? 조상 옷들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골라와. 그렇지, 가져와. 네가 찍어. 잡으면 풀어줘. 풀어주고. 할머니. 어느 가정의 할머니? 너가 할머니? 우리 전시 기주 정우 할머니. 들으세요, 할머니. 할머니.
얼마나 오랫동안 와서 이 아이 지켜주려고. 할머니 지킬 힘이 있어? 없어. 밖에서. 그렇지. 객사관도 어지럽고. 숨을 못 쉬겠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 할머니가 불쌍한 거 다 굽기고. 내 언정을 좀 풀어달라고 와서 끼고 있으니까. 그렇지. 무릎 아프고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할머니가 주당 아닌 주당처럼 맞아서 그 객사고운이 되고 죽을 줄도 몰랐다. 집 앞에서. 객소리도. 그렇지. 객소리도 못하고 집 앞에서 그래 죽을 줄 몰랐다. 할머니. 할머니. 내 말 들어봐. 나 봐봐. 할머니. 그래 객사고운 되고 급살 주당으로 가게 되고 오늘 닦아주려고 손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 끌고 오늘 싹 닦아줄 테니까 할머니 이제 손녀한테 완미하지 마. 할머니 손녀 닦아. 할머니도 닦고. 내 새끼 불쌍했어. 불쌍했어.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했어. 이놈 죽을까 싶어서 잘못될까 싶어 얼마나 더 신청서 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연민했던 내 새끼가 분명한데. 아파? 어디가 아파? 우리 새끼가 아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우리 새끼 잘못될까봐 내가 와서 지켜주려고 가시솜이 되고 가시솜이 되고. 오늘 할머니 우리 손이 안 아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할머니는 풀고 보여. 할머니가 비켜서서 할머니가 좋은데 가야 이 아이가 안 아파요. 알았죠? 너무 손녀랑 한 번씩 놀아보고 할머니 배고프니까 시구식사하고 의복도 이렇게 갈아입고 그냥 갑시다. 한번 놀아봅시다. 오늘 어떤 살해자인데요? 오늘 살해자는 제자입니다. 무당을 해야 될 그런 살해자였어요. 근데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게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차피 제가 먼저 온 길이긴 하나, 자, 인간의 마음과 신이 오셔서 하는 마음은 이게 충돌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본인이 믿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다면 믿고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거니까 그 의지만큼은 아들을 살려야겠다, 식구를 살려야겠다, 초심만큼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유혹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솔루션을 해보니까 그냥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그냥 후련한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딱 지금 그래요. 멍멍해요. 뭔가를 보고 그 뒤로 무서워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지 좀 됐거든요. 마음은 있었는데 선뜻 안 가졌었어요. 근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를 저도 상상 못했어요. 정말. 그냥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고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 나를 다시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해주셨으니까, 일깨워 주셨으니까 그거에 감사하고, 또 어찌됐건 선생님 말처럼 제가 뭘 보여야 듣고 뭐 이거 한다는 걸 선생님 직접 저한테 증명해주고 너는 이제 해야 이런 거를 확실히 얘기해 주셔서 그거에 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